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소장님, 최근에 음식료 업체들의 3분기 실적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네, 뭐 음식료 업체들이 그 3분기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식품 회사들이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뭐 자회사 실적을 제외한 CJ 제일제당 자체 실적만으로 분기 매출이 5조를 처음으로 넘어설 만큼 상당히 뭐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영업 이익도 뭐 20% 증가한 3,867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농심 같은 경우도 2분기에 약간 이제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매출 같은 경우는 21% 증가한 8,130억을 기록을 하면서 뭐 시장 그리고 영업이 273억 뭐 그래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뭐 어제 좀 강한 그런 흐름세가 좀 이어졌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매출이 30%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00%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식품 관련된 회사들의 매출 성장세가 시장 예상치보다 좋아졌다라는 게 뭐 지금 최근 들어 이제 식품주를 다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식품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유 가격이 최근 이제 원유 낙농가에서 수집하는 원유 가격이 리터당 49원인 인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우유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7일부터 지금 우유 가격이 6에서 9%대 인상을 이제 보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1리터 기준으로 대형 마트에서 이제 2,800원대 후반, 그러니까 2,900원 가깝게 주고 사셔야 될 만큼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뭐 아이스크림, 뭐 빵, 커피 이렇게 우유와 관련된 대부분의 이제 먹거리 제품들도 가격이 아마 인상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식품류 자체가 이제 필수 소비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해도 소비가 그렇게 줄어들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그동안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 수익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러한 수익 구조가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좀 관심 있게 보실 종목은 이제 메일유업 들고 나왔습니다.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유제품, 뭐 국내 3대 유제품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일 이제 3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105억으로 전년 대비 한 52% 정도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매출은 한 8.5% 증가한 4,266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매출액은 증가를 했는데 일단 마케팅 비용 그다음에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게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7일부터 우유 가격을 평균 9.6% 인상할 걸로 지금 예상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우유 가격이 인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4분기 관련된 실적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유 제품이 들어가고 있는 뭐 액상 커피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유 관련된 제품 가격도 추가적으로 더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 이제 메일유업이 갖고 있는 이제 프리미엄 이제 브랜드인 이제 상하 목장 브랜드로 이제 최근에 다양한 이제 사업으로 확장을 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작년에 265억으로 전년 대비 한 68%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돼서 아마 이러한 그 이제 상하목장 관련된 매출은 올해는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식물성 이제 음료에 대한 판매가 최근에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출시한 오트밀 음료 같은 경우는 지금 분기 평균 50% 이상 성장세가 기록이 될 만큼 우유에서 이제 다른 여러 음료로 이제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감안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 이제 11월 7일 이후에 기관 투자가가 한 5만 주 이상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수급 측면에서 보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매수 가격은 뭐 오늘 조금 오르긴 했지만 약간 조정을 받는 5만 천 원대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5만 7,500원, 손절은 4만 6천 원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식품주는 가격 인상으로 매출 확대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매일 유업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자, G스타 2022가 내일 모레죠.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게임주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전체적인 게임주가 다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게임주 내에서 좀 선별적으로 종목을 골라보면 차별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지스타 2022가 이제 곧 개최가 되는데요. 국내 최대 게임쇼죠. 총 2,500개의 부스로 운영이 돼서 작년 대비 2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방문객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관심도가 높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국내 대형 게임사가 다수의 출품작을 공개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넥슨은 9종의 신규 작품 공개하고요. 위메이드도 신작 게임 2종 정도. 넷마블도 지스타에 3년 만에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대형 게임사들이 많이 참여했고 그만큼의 신작을 많이 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게임주는 아직은 악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고점 대비 60% 정도까지도 주가가 조정이 나왔는데 뭐 거리두기 해제라든지 뭐 신작 부재 그리고 최근에 발생했던 FTX 사태라든지 뭐 금리 인상에 따른 성장주 약세 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현재 위치에서는 더 크게 나올 악재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말씀드렸던 악재들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주가를 급락시켰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저가 매수가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다.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게임주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대량 공매도 이후에 술커버링 유입도 가능합니다. 실적 우려까지 겹치면서 뭐 넷마블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공매도가 많이 증가를 했었는데요. 지수가 반등하게 되면 이제 공매도가 심했던 종목 위주로 쇼커버링이 들어올 거고 또 그중에서도 대형 게임사로 수급이 많이 유입될 수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중소형 게임사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공매도가 늘어났다가 좀 줄어드는 게임주도 선별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관심주로는 이제 조이시티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기존 게임의 매출이 양호하고 또 신작 게임 출시 기대감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요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스타일 좋은 성과 내고 있고요. 뭐 건시 배틀이라든지 캐리비안 해적의 안정적인 매출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킹 오브 파이터즈 시리즈, 뭐 모바일 RPG 프로젝트 M 출시를 통해서 신작 모멘텀도 꾸준히 확보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실적도 괜찮습니다. 3분기 매출액 439억, 영업이익 22억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대폭 성장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웹툰 사업 신규 진출을 통해서 성장 동력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조이시티의 유명 IP를 활용한 게임 신작들 다수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웹툰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신사업 성과 기대감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올해 상반기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거의 반토막까지 나는 수준이었다가 10월 달부터 저점을 잡고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입니다. 장기 이평선까지 이제 회복을 시켰어요. 그래서 120일 이평선 위로는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주가 4,700원 이하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 목표가는 5,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이시티까지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